순정 TPMS가 있는 자동차 중에서 TPMS 상태를 확인이 가능한 차량도 있지만 경보 기능만 있고 TPMS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차종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마츠다 MX-5 차량이 TPMS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인데요. OBD2 인터페이스와 토크프로 같은 앱을 활용하여 TPMS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BD2 확장 PID를 추가하여 TPMS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이 방법은 다른 차종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츠다 외에 국내 일부 차종의 PID 자료를 링크를 통해 등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ELM327 블루투스 인터페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준비합니다. 스마트폰 앱은 토크프로를 사용하였으나 확장 PID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토크프로 앱을 실행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확장 PID 관리를 선택합니다. OBD PID를 추가하기 위해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PID 추가를 선택합니다. 계속 진행을 위해 OK를 누릅니다. PID 편집 화면에서 TPMS PID를 입력합니다. 1번 타이어 압력 PID를 입력합니다. 1번 타이어 압력 PID의 메뉴 명칭을 입력합니다. 1번 타이어 압력 PID의 디스플레이 명칭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최저값은 0으로 두고 최고값은 50으로 수정합니다. 데이터 단위는 PSI로 입력합니다.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OBD 헤더 값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비워두고 OK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입력한 PID 항목이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2번, 3번 및 4번 타이어 압력 PID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타이어 온도 PID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타이어 압력 PID 4개와 타이어 온도 PID 4개 모두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등록한 TPMS PID를 표시하기 위해 Real-Time Information을 선택합니다. 비어있는 화면을 선택하여 화면을 누르고 있거나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추가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표시 스타일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선택합니다. PID 목록을 스크롤하여 타이어 원 프레셔를 선택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크기를 소를 선택하여 타이어 압력 PID 4개와 타이어 온도 PID 4개를 모두 나타나게 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ELM327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를 OBD2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토크프로 앱을 실행하여 TPMS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등록한 TPMS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타이어 공기를 빼내어 TPMS PID와 맞는 타이어를 확인합니다. 우측 후륜의 타이어 공기를 빼면 4번 타이어 압력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를 더 빼내어 저압력 경보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타이어 공기 저압력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압력 경고 설정치가 24.9 PSI에서 22.5 PSI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압력으로 되돌리기 위해 휴대용 압축기로 공기를 채웁니다. 타이어 압력이 25.7psi에서도 경고등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어 저압력 경고등이 꺼졌을 때 압력은 26.3psi입니다. 규정 압력인 29psi까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타이어와 PID를 매치시킨 후 구형 안드로이드 폰을 TPMS 모니터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